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코코초이 셋째 동생 또 왔어요. 넷째도 왔습니다.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요. 더워진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잖아요. 그럴 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, 그리고 나 오늘 효도한 거? 이런 거 함께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이게 뭘까요? 짜잔! 슝! 이것도 사연 있는 시계예요. 엄마 거, 꼭지의 선물. 제가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, 또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명훈이는 뭐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는 걸안 좋아해? 이러는 거예요. 우리 남편 왜 이러지?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고. 약간 거기서 마음이 조금 약간 찔렸어. 그래서 제가 평생 엄마한테 다이아 반지랑 시계를 사준다고 늘 그랬는데 그 기회가 없었었어요. 뭐내거 사기도 바쁘고. 뉴베이드가 새로 나왔거든요. 이게 원래 다이아 하나에 한 줄에서 세 줄로 바뀌었는데, 어차피 엄마 실컷 끼시고 나중에 나 주면 되니까 효도나 하자는 마음으로 10개월로 샀어요. 우리 꼭지가 진짜 효녀잖아요. 효녀 컨셉. 컨셉은 아니고 진짜 꼭지가 효녀인데, 꼭지한테 이게 꼭지 형편에 사실은 무리잖아요. 그런 거 알면서도 꼭지가 진짜 이게 효도하려고 산 거죠. 미쳤다고 난 솔직히 생각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꼭지다운 거죠. 꼭지 내일이 없잖아요. 오늘만 있는 꼭지가 산 시계답죠? 한번 보세요, 이 영롱한 거. 반짝반짝반짝반짝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, 막 눈이 따끔따끔해. 난 이렇게 멀티로 들어간 다이아 본 적이 없어.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사드리는 걸로. 그러면 받으려면 오래 걸려요. 요즘은 딸들이 사주지,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이렇게 뭐 쉽게 얻지 못해. 우리 딸이지. 시어머니 구독자예요. 네. 어머니! 지금 오빠가 계속 보고 있어요. 어머니는 옐로 골드로 오빠가 보고 있으니까,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머니 것도 준비하고, 우선은 저희 엄마가 큰딸을 잃은 슬픔을 이 가정의 달에 채워주기 위해서, 우리 초이 언니가 맨날 엄마하고 맨날 다툼도 많았지만, K장녀로 명절 때마다 아니면 어버이날 생일 때만 엄마한테 엄청 잘 줬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반짝거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손에 차고 있으면 예쁘잖아요. 사실 귀걸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, 귀걸이는 사진 찍어서 예뻐 보이지만 반지나 시계 팔찌는 내 눈이 되게 즐겁거든요. 제가 꼭지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, 엄마한테 이렇게 부링부링한 거를 사드리고, 부모님은 어차피 이걸 남겨줘야 되잖아요. 나중에 이걸 꼭지 몫으로 또갈 건데, 너무 똑똑한 거죠. 되게 무한 감동도 주고, 그리고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킵할 수 있다는 거. 꼭지 진짜 똑똑했죠. 까르띠에, 불가리, 반클립, 기타 등등 이런 거 봤을 때 항상 사야 되는 거 뭐냐면, 신상. 4년에서 5년은 계속 그게 나오거든요. 신상 때 나왔을 때 가격이 제일 싸. 우리 엄마 처음에 여러분 이런 거 말라 샀는데 네가 맨날 이렇게 기쁘게 돈만 쓰고 뭐할 거고 이러더니 내 시계 줘봐라. 100번 자랑하셨어요.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올려서 보고. 우리 초이가 있다면 우리 보고 미쳤다 안 하겠나 이러면서도, 초이야 엄마 시계 꼭 네가 사줬다 이러면서. 아니 이거 내가 엄마가 너무 좋아하길래 한번 껴보겠다고 했더니 이거 기스난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. 엄마 말이 더 웃기다. 네가 이 시계 사는 기여도가 뭐가 있다고? 기여도 없어요, 저 사실. 아니 내가 이거 한번 차고 이제 미나 학교나 어디 갈때 이거 한번 차겠다고 했더니 생각해 본대요. 이게 뉴 베누아잖아요. 세줄다 되어 있어서 되게 화려해요. 시계는 항상 새 시계가 제일 예뻐요. 근데 이게 세줄 같아 보이지는 않고, 보면은 뭐 여섯, 일곱 줄로 겹겹이 된것 같아요. 다이아몬드는 세 줄인데, 엠보싱을 잘 둬서 더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. 어머니 안 계실 때 착용해 보세요, 지금 언니 빨리. 얼른. 예쁘죠? 엄마 무시하죠? 와. 진짜 예뻐요. 이거 나와. 뭔데? 까르띠에. 나는 꼭지가 저 두꺼운 팔에 저 체인을 왜 감았나, 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계야?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시계라. 나이 귀걸이인데 왜 이래 나한테? 이거 크러쉬. 이것도 작년에 나왔었거든요. 이게 먼저 나오고, 그 다음에 뉴 베누아 뱅글들이 나왔는데, 저는 이 시계가 생각보다 너무 만족해요. 펜더랑 뭐 이런 것도 사고 싶긴 한데, 등치도 있는데 펜더 끼니까 더 화려해 보이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. 이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? 가능하기는 해요. 이게 되게 작게 구슬로 기술력이 디자인이 되게 좋긴 하는데, 한번 풀린 적 있어. 그래도 다행히 이게 무릎 위에서 풀려가지고, 어머! 어머! 이랬지. 만약에 길에서 풀렸으면 저 진짜 알아누워서 못 나와요. 가격대가 얼마나 돼요? 이거는 7천만 원? 이거보다 더 비싼데요? 할때
골드가 옐로우 골드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항상 나오거든요. 저는 처음에 이게 1억 넘는 줄 알았어. 이거 살 때 초현이가 1,000만 원 보태줬었거든요. 자기 이제 막 밥하고 저 병원 나른다고 사실 언니가 네 사고 싶은 거 사라고 1,000만 원 보태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. 마음은 전했는데 아직 카드값은 남아있어서 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. 가족의 달 5월. 맞아. 저희는 5월 달이 조금 가족의 달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달이거든요. 슬픔을 따뜻함으로 계속 채워나갈게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주도 올 수 있으면 올게요. 감사합니다. 같이 올게요. 꼭 뵙고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